엄마는 조금 성격이 뭐랄까 이제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어. 작년에 사사운이라 해서 마흔대 오늘 다 무호생만 오셨지? 근데 엄마 언니가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으로 손해를 봐라. 금전을 잃어라. 아니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라 했어요. 그러면서 언니가 이제 작년, 재작년 이렇게 막 되게 힘들었나 봐.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잘 살려고 노력을 했고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분 중에 한 분이야. 그러다 보니 언니가 뭐 이렇게 사람이 보이는데 뭐 손으로 막 이렇게 뭘 하는 직업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 언니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를 배워서 그거를 증을 따서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 누가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 언니가 안한 거고. 공부도 그러니까 형편상 그렇게 못안 했던 것도 있고 못 했던 것도 있고 막 그렇대 할머니가. 그러면서 본인이 되게 뭐랄까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완벽하려고 막 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을 되게 안 믿는 성격이지만 한번 믿으면 좀 이렇게 주는 성격이야. 대답을 조금 크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 언니가 믿었던 사람인지 같이 일했던 사람인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를 맞아야 되고 금전은 손해를 봐라 그러셨어. 돈이 많이 나갔나 봐. 예. 뭐 때문에? 몇년 전에요. 진짜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사기. 그럼 믿었대, 이 예, 사람은. 그렇죠, 뭐.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뭐를 같이 하다가? 내가 뭐를 하려고 가게를 하는 그 도중에 그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같이 동업 아닌, 막 이런, 동업은 아니고 뭐. 내가 그 가게를 인수를 받으면서. 아, 중간에 뭐 띄어먹고는 이렇게 예. 그랬구나. 그렇죠. 사람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줬는데, 그게 이제 중간 사람이 이제 먹고 튀었구나. 그 가게 그 자체 기존에 있었던 그 사람이랑 그냥 그뭐 언니가 한패인가 봐요. 사람을 원래 잘안 믿거든? 잘안 믿어요, 제가. 근데 정말 사람 안 믿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뭐가 홀렸는지, 왜그 그렇겠죠.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고, 그 사람 말이 왜다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막 줬어. 아니, 그냥 언니가, 내가 뭐 어떻게 뭐 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언니가 그냥 돈 들고 가서 줬어. 제이 가게 할 거예요. 이러고. 근데 그것도 바로 줘야 되는데, 언니가 중간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연달아 해달라 그랬나 봐. 아무튼 그몇년 전에 일이고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거 끝나고 지금 이제 벌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엄마가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엄마가 그렇게 사기가 막 빡빡 떨어지고 막 이런 성격은 아니거든? 근데 이걸로 인해서 좀 사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자신감도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래. 근데 엄마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올해부터 엄마가 작년까지 좀 힘들었을 거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게다 힘들고 내가 뭘 해도 안 된다, 뭘 해도 안 된다, 막 이런 마음이었어. 근데 올해부터 엄마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있으니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손으로 뭐 한대? 그리고 조금 뭐 이렇게 조용. 피부관리실이요. 피부관리실. 아, 피부 네네. 하시는 거야, 엄마가 운영은? 네. 지금 조금 주춤했을 거야. 손님 들어오는 것도 좀 주춤하고 이제 거기서 지금 그 얼마나 됐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저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됐어? 올해는 안 됐다는데? 오래됐어. 피부샵을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2년. 손을 놓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문 닫아놓은 상태야? 네. 그 가게 처분은 안 하고? 예. 아니 처분을 했죠. 처분을 하고 처분하고 그냥 지금 아무것도 처분하고 안 해? 그냥 알바식으로? 중간에 그냥 저또그
미용실도 좀 다니고 이러면서 좀. 엄마 다시 시작해도 피부샵보다는 엄마가 헤어샵을 차려야 돼요. 헤어샵 근데 적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근데 엄마가 이제 조금 다니면서 근데 엄마가 이제 뭘 못하냐면 솔직히 무엇인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우나 막 이런 거를 막 앞에서 막 이걸 잘하거든. 근데 엄마는 못해. 사람들 이거 아무도 못해. 뭐 발음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막 그냥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얘기하냐 좀 돌려서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생긴 거는 후닥추나게 생기고 막 마음 되게 넓게 생겼거든. 근데 말을 할 때마다 이게 꼭 집어. 꼭 집어서 어쨌든 조선이 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세게 얘기하지 막 이렇게 들려. 엄마는 그냥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상처로 올 때도 있거든. 그럴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엄마가 조금 내려놓으시고 헤어샵을 하든 피부샵을 하든 그런 쪽 기술 쪽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 맞고 엄마가 이제 올해 조금 움직이면서 올해 후반부터 조금 움직일 일이 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사기 떨어지고 뭐하고 지금 막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시간이 지났고 근데 여기서 엄마가 지금 그 피부살비 갑자기 2년 동안 다 들 일은 아니야. 코로나라 그래도. 근데 2, 3년 안에 그 상문으로 들어오고 막 뭐가 들어왔어 지금. 네, 그 전에 그 상문이야 뭐 한 4년 전인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나뿐이었죠. 그 줄지었다는데 하나 더 있는데 상문? 없어요. 그러니 엄마가 그 상문 바람도 있고 그렇게 뭐 이제 할아버지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돌아서 이렇게 오는 바람이 있어. 그러니 그러다 보니 엄마가 뭐 그런 걸로 막혀다 보다는 엄마 운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뭐를 접어라 사기를 맞았지만 그 이후로 뭘 하나 접고 뭘 하나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변화가 돼야 되라는 수전이야. 그러니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저기 할 게 없어. 이럴 것도 없고 더 이상 저기 할 게 없어. 그렇다고 삶의 의욕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어. 엄마가 지금 애도 있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잖아. 살아야 되니까 지금 조금씩 움직이세요. 움직여서 엄마가 알바보다는 좀 직원으로 갈 수 있는 운이 좀 있어. 그러니 지금 이제 그거를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여. 엄마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무섭다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덤벼도 돼. 이제 무서울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뭘 해도 이제 사람 말을 안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금전 손해 본 거 올해부터는 그래도 조금씩은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전 손해 본 걸 다 뭐 한꺼번에 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올해 수전에 좀 괜찮으니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 상문을 좀 걷어, 걷어서 조금 더 엄마가 이제 버는 거 이제 앞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게끔 만들어서 가면 돼요. 엄마. 또 궁금한 거는 뭐 이렇게 뭐 어디를 가면은 뭐 직장을 찾든 뭐 직업을 찾든 뭐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을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고 엄마가 지금 방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들어가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뭐 엄마가 이사 가는 거 아니고 그냥 털을 움직이는 게 또 이사도 또 해야 되는 또 그런 이사는 엄마 올해 말 정도에 가. 지금 바로는 못 가. 그리고 엄마가 이제 뭐 직장을 들어가는 거에서 지금 어디 뭐 이력서를 좀 한 두세 군데 넣어봐요. 그러면은 한 군데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움직여. 뭐 지금 당장 뭐 동서남북 볼 직장은 상관없어. 그러니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 뭐 엄마가 지금 저 다 잊었어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울고 이게 올라오거든. 다 잊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씩 벌떡증이 있어. 벌떡증. 그게 이제 이제 쉽게 가라앉지 않지. 이게 엄마가 어떻게 보는 동전인데 안 그래요? 있잖아. 내가
미쳤지 미쳤지 하면서 막 가슴을 치지만 그래도 그 벌떡증 뭐 이렇게 그 좀 잘 가라앉히고 나면은 엄마가 이렇게 또 또 돈 벌기 시작하면 그거는 또 만회할 수 있고 또 더 또 이제 잊어줄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면 돼요. 도와줄게요.